사실 많은 청년들이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쉽지 않는 부분,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잘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잣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또 부모님의 영향이 있어서 결국에는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잖아요. 가장 제가 먼저 묻고 싶은 것은 내가 정말 이런 거는 정말 내가 하고 싶었다.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주위에서 나한테 말할 때 너는 이런 거 정말 잘한다. 이런 걸할때 너는 정말 뭔가 살아있는 것 같다.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보잖아요. 그걸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해요. 우리 자신을 못 봐요. 그러니까 주위에서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아니면 잘 아는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너가 날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은 뭐고, 내가 어떤 걸할때 되게 내가 기쁨이 있는지, 그런 걸 통해서 일기 같은 걸 써보는 거예요. 계속 써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패턴이 나올지도 몰라요. 예, 그런 거를 먼저 시작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직장과 그게 얼만큼 잘 맞는지, 예, 그거를 한번 알아보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소명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what에 대해서 되게 무엇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하는데 그 why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. 사실 소명이란 거는 왜에 대한 거잖아요. about why. 그러니까 what은 그 다음인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무작정 what 무엇을 생각하면은 why가 없으면은 그 무엇은 수만 가지가 될 수도 있고 길이 안 나오는데 나의 why 그 이유가 왜 그게 생각 딱 정리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우선순위도 정리되고 방법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지혜를 주실 거란 마음이 있어요. 그래서 고민이 될 때는 무엇을 이것보다는 why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. 내가 이것을 왜 하려고 하지? 본인에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걸 우리가 기도라고 하죠. 그치?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. 그 가운데 그 why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시면은 그때부터는 무엇은 정리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네요. 어쨌든 우리 다른 프로그램에서든 어디서든 만나요. 진짜 꿈이라면 만나요. 만납시다. 네.